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 림빠 인사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셔츠 사이즈를 늘리고 줄이는 그레이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부터는 이제 장인 선생님이 옷을 만드는, 셔츠를 만드는 것을 천천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저 림빠가 설명도 곁들여서 해봐 드릴게요. 요렇게 흰색 셔츠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우리 뭐를 해야 되죠? 자, 패턴이 돼 있어요. 그렇죠. 재단을 할 거예요. 재단을 하면서 심지도 붙이고 뭐 요런 부분을 윗일이라고 해요. 공장에서는 윗일이라고 하고 그것을 하는 제자를 윗제자라고 표현을 써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재단과 윗일을 하는 것을 해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 윗일에서 제대로 아는 옷잖아요. 꺾기를 들꺾는다든지 시접을 좀덜 자른다든지 이러면은 봉제에 가가지고는 미싱할 때는 오, 안 맞고 막 이런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윗일을 굉장히 잘 하셔야지 돼요. 다른 선생님들도 잘안 하는데 우리 장인 선생님만 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근데 너무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앞에 단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단작을 따내는 경우가 있어요. 단작을 따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재물 단작이라고 해서 자기 천을 꺾어서 꺾어 할 경우에 중심을 다리잖아요. 중심을 다려서 꺾어서 여기 끝부분을 꺾어서 다리는데 여기가 똑바로 못 다려요. 희한하게 꼭 다리다 보면은 꺾어서 다리다 보면 약간 삐뚤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장인 선생님은 요 부분하고 앞에 부분하고 박아요. 그리고 가름솔로 시접을 갈라요. 그리고 다시 옷담수로 박고 옷담수를 뜯어줘요. 그러면 똑바로 돼 있는 거. 와, 그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한번 셔츠 만들어 볼게요. 재단을 먼저 해야 되죠? 앞판을 어바웃, 시접을 상관없이 넉넉하게 잘라 주신 다음에 꼭 한번 다려 주셔야 돼요. 자, 한번 앞중심을 한번 박아 주신 다음에, 앞중심을 왜 박지? 옷담수로 박은 다음에 뜯어 주세요. 옷담수로 앞중심을 박은 다음에 뜯어 주면은 시접을 제껴 가지고 놓고 시접을 그려 주시면은 중심이 딱 이렇게, 요거 보시면은 앞중심을 옷담수로 박고 뜯은 이유예요. 똑바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미로 이렇게 시접을 저렇게 꺾잖아요. 그럼 똑바로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처럼 옷담수를 박고 뜯은 다음에 하면은 일직선으로 나오더라고요. 참 좋은 방법 같아요.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시접을 밑단에는 반인치 정도, 1.25 정도, 옆에도 1.25 정도 주시면 돼요. 통솔이기 때문에 시접은 좀 있어야 돼요. 어깨나 아모리나 여기 돌아가는 부분 1cm 정도 시접 주시면 돼요. 뒷중심도 위에 부분 1cm 다트 송곳으로 꽁꽁 눌러주시면 되고, 밑단 반인치 시접 1.25, 옆에도 1.25. 자, 위에 부분 1cm 주시고, 낯지 표시 잘 해주세요. 주름, 맞주름 표시죠? 그 다음에 쭉한 번씩 다려주시고요. 소매 밑단도 반인치, 옆에도 반인치. 자, 아무리 돌아가는 부분도 다 반인치씩으로 달아주세요. 자, 낫지, 주름 낫지 주시고요. 송곳으로 꼭꼭 눌러가지고, 견보류 위치 체크 잘라주시고요. 자, 뒷 요크, 이렇게 두 겹, 그러니까 뒷 요크가 두 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접어가지고, 반인치, 1cm, 1cm, 여기 윗부분도 1cm. 자, 커프스도 한쪽에 남는 원단으로 넓게, 심지를 붙일 거기 때문에 어바웃이라고 해야죠. 넓게끔 잘라주시면 돼요. 자, 카라도 어바웃, 심지를 붙일 거기 때문에 카라도 이 정도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여유롭게끔 잘라주신 다음에 놓으시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저희가 접었죠. 견보로 만들 거예요. 견보는 옷담수로 뜯은 다음에 견보로 2cm 그리고, 자, 견보로 2cm 그려서 접어주시고요. 똑같아요. 접어주시고 끝에 뾰족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뾰족하게끔 잘라주시면 되고요. 안쪽까지 시접 따내고. 자, 선생님은 지금 따로따로 그 견보로가 아니라 견보로 옆에 안쪽에 들어가는 것도 같이 만들 거예요. 자, 견보로 접어주는데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0.5mm로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옆에는 3cm 정도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옆에 0.5 띄고 3cm. 자, 끝부분 표시해 주시고요. 두 개를 똑같이 맞힌 다음에 밑에 부분 잘라 주시고요. 자, 심지 정확하게 잘 붙여 주시고요. 심지를 잘 꼭 붙여야지만 되는 곳, 카라죠. 카라 부분을 심지를 잘 붙여 주세요. 자, 카라는 왼쪽 오른쪽 틀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카라는 왼쪽도 그려 주셔야 되고요. 오른쪽도 그려 주셔야지만 돼요. 왼쪽 오른쪽 틀리면 안 돼요. 자, 카라 제껴지는 부분에 위에 부분은 지금 완성 시접, 그 박을 시접이니까 똑같이 그려 주시면 되고요. 밑에 부분에는 1cm 시접으로 그려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밑에 거는 어바웃으로만 놔둬 주셔도 돼요. 조금 있다가 봉제할 때 보실 건데요. 어바웃으로 놔둬 주시면 되고요. 카라 밑에 부분에 이게 몸판이랑 붙는 부분 이렇게 1cm 정도 접어 가지고 다려 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 카라 밴드 넓이가 2.5cm 거든요 1인치 그러면 그만큼만 그려주세요. 자, 다대테이프 위에 붙여 주시고요. 자, 시접대로 다대테이프 끝으로 잘라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조금 있다가 밑에 들어가는 아이도 하나 만들 거예요. 끝부분 예쁘게 굴려 주시고요. 카라 끝부분 위치 표시고요. 카라 달리는 위치 표시해 주시고요. 카라 위치 표시, 윗부분이 표시해요. 자, 커프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커프스도 심지 붙이고 1cm 꺾어서 다려 주시고. 자, 커프스 넓이 한 6cm 정도 되니까요. 6cm 그린 다음에 접어 주시고요. 그럼 나머지 부분 1cm 정도 남을 거예요. 완성선 먼저 그리고 1cm 시접 그리고. 완성선 꼭 그려주셔야 돼요. 박을 때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면 한 번씩 꼭 더 그려주셔서 두 개 놓고요. 길이 꼭 체크를 해주세요. 커프스 길이 한쪽 맞추고 또 한쪽 맞추고 나머지 잘라내버리고요. 자, 아까 밑에 부분에 카라 밑에 부분에 그 모자라서 안 됐던 부분 위에다 놓고 어바웃으로만 잘라주시면 돼요. 지금 네, 여러분들 여기 부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곁들여 볼게요. 요크 부분이에요. 요크는 앞판하고 안쪽하고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왜 요크가 두 겹이냐면은 요 옷이 지금은 와이셔츠라고 해서 뭔가 갇혀 입는 옷이지만 전에 요 옷이 나오기 전에 여기 작업복이었어요. 작업복이었다 보니까 어때요? 일을 많이 하면 여기 부분이 여기 봉제선 있죠? 어깨 봉제선이 자꾸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2cm를 오고 뒤에서 10cm 정도를 끊어서 요크가 만든 거예요. 두 겹으로 흰 바드라고. 그 부분을 박을 때 뒷중심 먼저 요 맞주름 잡은 데하고 요 기분 두 겹을 같이 먼저 박아 주시는 거예요. 박고 쭉 와서 앞판에 몸판과 연결을 할 때는 여기를 꼬아서 여기를 놓고 꼬아서 안쪽에서 박아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자세히 요 영상을 초보자들 좀 헷갈려 할 텐데 요 앞판과 요 요크를 넣고 요 얘네들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안쪽서부터 박아야지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봉제할게요. 뒷중심 맞주름 부분 봉제하고 계신 거예요. 맞주름 부분 한번 박은 다음에 맞주름 위치 보시고요. 자, 요크를 박는데 요크는 두 겹이잖아요. 자, 몸판 밑에 있는 몸판을 가운데 넣고 요크를 위아래로 놓고 같이 박아주시는 거예요. 세 개가 정확하게 맞게끔 박아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박았어요. 그 다음에 시접 스티치를 바꾼 다음에 시접을 한쪽만 넘겨가지고 박아주세요. 자, 박았으면은 요번에는 시접 스티치는 노르발 바꿨을 때 견보류 단작 부분도 박아주세요. 어깨 부분을 앞판하고 있는데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어깨가 지금 요크, 뒷 요크가 두 개였잖아요. 하나는 밑에서 박은 다음에
꼬아서 박는 거예요. 꼬아서 두 겹을 꼬아서 밑에랑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깨끗하게 나와요. 두 개를 꼬아서 박는 거. 자, 그 다음에 꼬아서 박았어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0.5mm로 암홀과 네클을 스티치로 고정시켜주는 장면이에요. 자, 얘가 안 되면은 두 개가 울어요. 막 따로 놀기 때문에 두 개가 정확하게 맞게끔 한 다음에 고정을 딱 해주신 거예요. 0.5mm로. 우리 시접을 반인치로 줬기 때문에 0.5mm로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겸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셔츠하면은 제일 어려워들 하시는 게 있어요. 셔츠하면 제일 어려워 하시는 게 뭐냐면 겸보루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셔츠를 만들 때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게 카라하고 카라를 만드는 거하고 겸보루를 만드는 거예요. 겸보루라고 해서 여기 부분 트임 부분에 이렇게 생겨져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를 겸보루라고 해요. 여자들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바이어스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쌀 수도 있는데 남자는 100% 이렇게 겸보루라고 해서 이렇게 뾰족하게끔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겸보루라고. 이 겸보루를 굉장히 어려워하신 분이 있어요. 자, 겸보루를 저 같은 경우는 이쪽 거 큰 거를 먼저 하나 만들고 작은 것도 접어서 받고 뭐 이렇게 되는데 장인 선생님은 한 번에 이걸 만드세요. 패턴을 하나 가지고 그 재단을 요 뾰족한 부분하고 여기 요 부분을 같이 재단을 하세요. 그래서 몸판에 팀에다가 맞춰 가지고 Y자로 따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겸보를 만드는 거 천천히 보면서 따라하세요. 먼저 스티치로 한쪽을 고정시켜 주시고요. 자, 고정된 애를 아까 우리 반인치 정도 준 데에서 딱 가운데 트임하고 딱 맞춘 다음에 양쪽을 이렇게 네모나게끔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잘라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잘라놨던 애가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똑같이 자른 거예요. 그럼 Y자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Y자로 자르고 한쪽을 3cm 줬던 애를 접어서 다시 빼서 접어서 박아주시는 거예요. 3cm 아까 우리가 한쪽에 뾰족이 말고 옆에 3cm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어요. 걔를 접어서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접어서 박으면은 1cm가 조금 더 될 거예요. 자, 스티치로 쭉 잘 박아주시는 거예요. 잘 박았으면은 이제는 옆에 부분도 고정을 할게요. 자, 옆에 부분도 두 개가 잘 맞춰서 빠지지 않도록 딱 놓고 밑에서 쭉 박아주시는 거예요. 쭉 박아주세요. 뾰족이까지, 뾰족이 있는 데까지 쭉 박아주세요. 자, 뾰족이를 딱 박을 때는 밑에랑 잘 맞춰주시면서 자, 밑에 맞춰주셔야 돼, 이제. 그렇죠. 이제 맞추신 다음에 쭉 3cm 정도 쭉 내려오세요. 그 다음에 꺾어서 마무리. 자, 이렇게 되면 겸보루 쉽게 만드시죠? 여러분들 한번 꼭 따라해보세요. 영상 몇 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두 개 맞힌 다음에 이제 끝에를 다듬어주세요. 주름 고정해 주시고요. 주름 넘기는 방향 보세요. 우리가 겸보루 쪽으로 이렇게 넘겨진 거 보이시죠? 꼭 저렇게 넘기셔야 돼요. 뒤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달했으면 이제 한번 다려주세요. 항상 다릴 때 부분이 끝나면은 다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한 번씩 쭉 다려주세요.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매 달고 카라 달고 요 부분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잘 부분 되는 것도 제가 웬만하면은 선생님 하는 장면들을 좀 빨리 돌리기는 했어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다 담았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다리는 거 위주로 많이 의외로 담았으니까요. 다리는 걸 많이 보시기 바래요. 셔츠는 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리는 걸 많이 넣었어요. 자, 단작도 한 번씩 다려주시고 항상 미싱이 어느 정도 끝나면 꼭 다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한꺼번에 다 다리려고 그러면요. 입체가 되기 때문에 다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평면 상태일 때 쭉 잘 다려 놓으시면은 나중에 옷을 하고도
열심히, 근데 씨알게라고 하죠. 열심히 다릴 필요 없이 그냥 잘 다려져요. 중간중간에만 잘 다리시면. 자, 이렇게 놓으면 지금 제가 영상이 너무 또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은 길어질 것 같아서 더 이거보다 줄이려고 했는데 영상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또 편집해서 나머지 부분인데 뭐겠어요? 소매랑 몸판이랑 달아주고 그 다음에 통설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통설 처리할 때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지만 선생님이 와우,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통설할 때 우리가 겉에서 한번 박아주고 뒤집어서 한번 박을 때 그러면 박을 때 아까 거기가 똑바로 안 되는데 이렇게 쓰면 똑바로 돼요. 이렇게. 뭐야, 이거 낚시하는 거야? 맞아요, 낚시예요. 여러분들은 낚이셨어요. 그걸 보러 내일 또 오세요. 내일 바로 영상 올려드릴게요. 저 님빠는 바로 이거 편집해가지고 바로 올게요. 그럼 내일 만날게요. 안녕.